아니 반갑습니다 님들아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얘 두 명 왜 왔냐고, 왜 무슨 죄냐고요? 내 친구인지. 어? 아니야, 서울이었으면 만약에 먹고 속 나갈 뻔 했는데, 천안이어도 마우스도 괜찮을 것 같긴 해. 아니, 그냥 구해놓고 보니까 나 천안 사람이더라고. 아, 저는 이제 취직 파트너를 달아가지고, 이게 다른 데가 동출이 안 돼서. 취직 파트너 달기 힘들다던데. 그니까. 역시. 아니에요. 역시. 그렇진 않고, 사전에 이제 미리 이제 미팅을 하신 분들은 다 아마 다셨을 거예요. 그리고 사전에 미팅하기가 힘들다던데. 그치. 역시. 아니 미팅하기 쉬웠어. 아 쉬웠어요? 아니 미팅하기 봐봐. 아니 근데 내가 쉽다 그냥. 아니 근데 후린이 같은 경우에는 미팅이 왔는데 굳이 꼭 제가 해야 될까요? 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찌됐건 후린이 아구이꼬님 급 돼야지 미팅하는 건데 그러니까. 쉽다 이 정도면 아니 근데 그 쉬운 게 난 안 됐어 어떻게 생각해. 쉽다고 그 쉬운 걸 못 하려고. 그니까 방금 전에 형 안 왔어? 우리 한 명도 안 왔어. 무슨 소리야. 야 근데 보라는 사람들 아프리카 진짜 좋은 것 같아. 나 진짜 내가 유튜브에서만 본 사람들 나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더라. 누구 봤어? 다 봤어 진짜. 맞아 네, 진짜 나 요즘 네 유튜브 보면 좀 그런 느낌이야. 세계관 충돌. 살면서 뭔가 이 조합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. 아, 어제 양파님도 보고. 맞아 어제 그거 했다며 소개팅 콘텐츠. 소개팅 아니야? 아니야? 아니 그거 그 소개팅이 아니라 양파님이 플러팅 기관총을 갈기셔가지고. 아니 그 얘 너 살 많이 빠졌다고. 아 저요? 저 한 8kg 뺐어요 지금. 그러니까, 와 진짜 얼마 됐어? 만에 됐어? 78kg야 지금. 그러니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완전 10대지였는데. 10대지라니까. 뚱뚱했었어? 아닌데 내 기억으로 그랬나? 지금 한 딱 74까지만 빼게. 아니 근데 왜 빼? 군대 가면 다 빠진다니까. 자동 다이어트 되는데 내가 같으면 지금 다 먹어. 그냥 이만큼 찌어서 가. 왜 어차피 다 빠져. 아니 근데 그것도 맞는데 혹시 모르잖아. 가기 전에 뭐 누구 만날 수도 있을 거야. 아니 오히려 그렇게 찌고 가야지 좀 열에도 되고. 그래? 가가지고 못할 것 같다고 막 해야지 좀 열에도 되고. 넌 모르지 뭐 앞에 뭐 좋은 일이 있을지도. 야 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가면은 아니 진짜 오히려 지금이 제일 적기다. 왠 줄 알아? 한 달 두 달 우결하고 이제 가면 되니까. 한 달 두 달 우결하고 이제 네 군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진짜 결혼하는데 너는 이제 다 늙어서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람 없어. 아니 어차피 연애를 가서 왔어요. 지금 연애 어떻게 해 그러면. 군대 가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기 전에. 라스트댄스를 쳐야 될 거 아니야 개. 야, 아니 이 말이 존나 반응한 게 연애를 하던 안 하던 결국 이렇게 되잖아. 그냥 너나 잘해 씨발. 너도 나랑 똑같은 나이야. 너나 잘해 너나. 아이 뭐 나는 뭐 씨발. 아이 뭐 할 수 있다 재결합. 뭐 미친 소리. 아니 나 읽었어 나 읽었어. 쓴다고 그대로 철금 어떻게 미친. 이겼어 진짜. 쓴다고 그대로 철금 어떻게 미치냐는 그냥 넘어가야지. 아 진짜. 봐서 완전 봐라 새끼가. 알았어 알았어 너가 아니라 뭐 내 얘기일 수도 있잖아. 아 근데 너 트위치 닉네임 화끈하긴 하더라. 아니 그것도 룰렛 돌리다가 난 트위치 망한 줄 알았어. 그치 다 그런 줄 알았지. 그래서 닉네임 바꾸고 큰일날 갑자기 6개월 연기야. 갑자기 6개월 연기야. 나 정말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트위치 되는데 하는 소리 듣고 봉 쳤다니까. 야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야 때리는 게 많이 찰지다야. 이 맛이지. 요즘 많이 맞는 포지션이었나봐. 아 근데 얘도 많이 때렸어. 우리 많이 맞았잖아 솔직히. 다들 한 대씩 맞았잖아. 그래 다 업보. 아,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얘들아. 진짜 싫었으면 뒤에서 따로 얘기했겠지. 잠깐 나와봐. 야 잠깐만 잠깐만요. 야, 나와봐. 오늘 컨텐츠를 제가 우리 진짜 급하게 잡혔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원래 4월로 하려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거 했거든. 용영님이 해준 군대 음식. 맞아, 근데 맞아. 존나 맛있는 거야 먹었는데. 용영 거는 뭐 맛있을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먹었는데 막 그 뭐 해빔소? 해빔소 그것도 맞아. 존나 맛있어가지고 진짜 밥 한 공기 다 먹을 뻔했어. 그리고 그래. 명순조랑 된장 똥국 그거 먹었는데 똥국인데 그냥 된장 맛이 나대? 그 몇 재료 얼마 안 들어가는데? 신기하더라. 해빔소가 뭐지? 나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.
형 군대 안 갔어? 뭔 소리야? 군대 컨텐츠를 몇 개를 했는데 민망하잖아. 그 뭐냐 몇 년 남으셨어요? 저 끝났어요. 그래? 어. 그래? 어. 우리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지. 어, 몇 살이지? 내가 32이니까. 나지 내가네. 어, 나 캔들 먹네. 우리 좀 그러니까. 아, 나 어디 가서 맨날 93년생이라 그러거든. 32이라고 들리면 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? 나 이거 별로 안해. 아, 그러니까. 저게 뭐야? 25,000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, 25,000원 감사합니다. 이게 조금 한정되어 있어요, 소리는. 오, 개 신기하네. 신기하네. 어, 너는 취직하잖아. 나는 취직 안 받아. 나 투네이션. 아, 그쵸. 나 투네이션 잘 안 받아. 아, 유튜브? 어, 유튜브. 아, 그치. 근데 요즘은 좀 받아. 재밌게 보셨으면 100% 사주세요. 존나 싸죠. 옆집은 뭔가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. 여기는 이제 살짝 CCTV 느낌으로다가 이제 애들이 나를 패기 위해서 돈을 쓰면 거기는 이제 신나게 노시고 아이 오늘 재밌었다. 너 잘하더라. 야 이거 받아라. 너 잘하더라. 이거 받아. 나만 맞는 방송 하는 거야? 나는 진짜 2-3시간 동안 달리기 존나 이거 빨빨 땀 흘리면서 진짜 땀나 방송 끝나면. 아프리카 가서 열심히 사는. 아 아프리카 가서 진짜 열심히. 아니 나 그래 그 소식 들었어. 거기에서 은별이가 막 튀는 얼굴이 아 약간 은별이는 얼굴은 예쁘지. 그치. 얼굴은 예뻐.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아니 이게 예쁘다는 거를 사람의 전체적인 걸 봐야 돼. 얼굴만 봐선 안 돼요. 아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순간 혼동이 오는 게 이게 내가 지금 계속 아프리카에서 방송했잖아.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맞춰야 되는 거지. 옛날 트위치 감성을 넘어가야 되는 거지. 여기서 좀 혼동을 거지. 아 잠깐만. 기다려봐. 아 생각이 좀 달라서. 지금 생각이 달라서. 아 여기를 물어보자. 은별이 예쁘잖아. 은별이 역캠이야. 아 오케이 하긴 아 여긴 이런 분위기야. 아 오케이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은별이가 이쁜 게 아니야. 그게 다만 그게 못생겼다는 뜻이 아닐 뿐이야. 손 넘지 마라 뒤에 찐다. 아 그러니까 맞아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음. 은별이랑 저랑 계속... 야 감성 잃어버렸어. 원래 저런 애들이야. 개소리 하지 마세요. 예? 춤추고 연배우가 다시 없어지긴 했어. 다 떠났어. 안 돼. 아, 그럴 줄 알았어. 한 보름 보고 있어. 아, 나 진짜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방송인들 통틀어서 여자 스트리머 중에서는 진짜 연배우가 제일 재밌어. 아, 제일 웃겨 진짜.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. 조금 이상하긴 한데 사석에서 제일 웃긴 사람 김앤펄. 아, 웃기지. 둘이 만나면 진짜 나와. 그날 그날 진짜 100번 막 존나 재밌어. 아 나는 한 명 있어. 야 사석에서 만나는 제일 웃긴 스트리머 카라미. 아 걔가 왜? 아 나 그냥 걔가 순수하게 제일 웃겨 그냥. 아 그래? 카라미가 제일 웃겨. 나도 있어. 나빠키. 아 넘사임 미친놈임 진짜. 카라미 잊을 수가 없다. 그때 합방 딱 처음 하고 끝나고 밥 먹으러 갔거든. 나 얼굴 보자마자 나한테 혹시 부모님 월세가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 카라미는 처음 본 무기인데 계속 보면 열받아. 저 아직 안 친해서 그래. 아 그래? 존나 친해지잖아? 어.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너무 웃기잖아. 아니 이게 한두 번 봐야 웃기지. 맨날 그날 맨날 볼 때마다 존나 정신 사나워 계속. 아 진짜 존나 가만히 다들 이렇게 홀덤치고 있어. 게임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 옆에서 이게 홀덤하면 이제 집중해야 되잖아. 옆에 빡쳐. 아야 더 크게. 이제 사람 많잖아. 모르는 사람 있어. 나한테만 들리게. 존나 열받아. 너무 웃긴데? 개 스트레스 받으니까 옆에서 보면 웃긴데 당사자한테 열받으니까.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건데 나 방금 순간 느낀 게 있어. 내가 지금 너 말할 때 계속 너 보고 있었거든? 이게 아프리카 방식이야. 원래 트위치에서는 채팅창만 보고 있잖아. 이렇게 사람끼리 대화를 해도 나도 이거 보고 계속 얘 보고 있어. 이거 아프리카 방식. 좀 약간 채팅창 보는 거 안 좋아해. 그 합방할 때는 그 사람 얼굴을 봐. 나도 이뻐 보고 얘기하고 있어. 사람이랑 네. 근데 이뻐님만 저기 보고 그러니까. 있더라고.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게 아 거기 아 그렇구나. 거기는 그런 게 있구나. 근데 그런 것도 좀 녹아 있는 거 같아. 트위치 사람들은 워낙에 이제 보라를 하시는 분들 좀 내향적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람 눈을 보기보다 채팅창이 편하거든. 아 맞아 그렇긴 해. 맨날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으니까. 아 근데 보라했던 큰 사람들이 다 채팅창 봐서 그래. 근데 아프리카 가면은 내가 다 부르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왜냐면 나 낯가림 심하니까. 그렇지. 저 사람 다 저 사람 아이고 은별이랑 친하시지? 중독. 나 오늘 야호 한 지 1주년이라 이거 못 믿고 왔어. 어떤. 야호 한 지 1주년 됐어? 어 오늘 1주년이야? 야 그래도 거기에 추억이 그래도 있나 보네. 저 뭔데?
야, 이해를 못해. 야오한 지 일주일. 야오는 그러니까... 너가 한 게 야오 아니야? 그러니까 그걸 한 거야, 이소님도 아니야. 아이가 이해, 아이가 이 아, 다 지나간 얘기니까, 지나간 얘기니까, 아이가 그거 말하는 거야? 아니 야오 원조야 이거. 아 진짜? 아 금이도 원래 막캠이었잖아. 맞아. 아니 내가 잘했어. 언니랑 마지막 합방이 둘 다 막캠이었는데 지금 이제 둘 다 까고. 맞아, 내가 얘 캠 첫 방 때 내가 했어. 아 공개 방송을 프리랑 같이 했구나. 내가 팔아줬어. 저기는 그래서 아니 컨텐츠로 같이 이렇게 가지고 막 준비해 가지고 킹이라도 했지. 아, 잘 되셨잖아. 야, 그래도 트위치에서 너만큼 얼굴 공개했을 때 임팩트 당긴 사람 맞아. 아무도 없어. 맞아. 최고야, 얼굴 공개. 컨텐츠 좋았다. 그리고 언니 진짜 잘 깠다고 생각해. 언니 먹방 진짜 잘하더라. 고마워. 아니, 근데 얘한테 안 좋을 수도. 왜? 먹방이니까 살찌잖아, 이제. 아! 안 먹어가지고. 사실 근데 이게 막캠이었을 때나 노캠일 때는 사실 화장도 안 하고 머리 세팅만 하고 뭐 맞아 맞아 되고. 맞아 맞아. 근데 계속 영원히 이제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웃겨요! 웃겨요! 아우 시끄러! 아 시끄러! 자리 좀 바꾸자. 아니, 자 이게 내가 욕 먹을 얘기지만 살을 굳이 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방법은 간단해. 멈춰! 아니 안 빼도 돼. 아니 본인이 그냥 적당히 드시면 되는데. 원래 다이어트는 안 먹으면 빠져. 살이 찌시는 이유는 적당히 안 드셔서다. 그런 거 없어. 뭔가 맛집에 갔는데 메뉴가 너무 다양한데 이걸 다 먹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나약해서 막 화가 난 적 없어? 아니 그 근본이 잘못됐어 이 이야기에. 다 배부르게 먹는데 위가 작은 거일 뿐이야. 아 근데 이뻐 진짜. 진짜 딱 3일만 굶어봐. 야 잠깐만. 위를 진짜 여기랑 여기가 얘기하는 건 오케이. 너 뭐야 이 새끼야. 왜? 너는 왜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와. 많이 안, 봐봐 많이 안 먹어 요즘. 그러고서 너 군대 가서 나올 때 너 말렸대 보자이. 아니 나는 군대 가면 열심히 운동할 거야. 복근 만들어서 나오게. 금방이다. 나 4kg 더 뺀다 이제. 딱 한 2주면 될 것 같아. 중간에 여자친구 생기면 또 찐다고. 제발 말이 되냐고. 어떻게 생겨. 어? 아 아니, 근데 좀... 그쪽이구나. 말이 다 안 되는 게. 중독. 아 배고프다. 그런가?